저희가 이제 뭐 약간 이렇게 오픈하지 않고 양구 수입천댐 건설 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수입천댐 관련 긴급 언론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날 환경부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안을 발표할 때 양구군 수입천댐이 포함됨에 따라서 양구군 주민분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조만간 양구군 주민분들께 환경부 안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에 대해 주민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과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답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 시간을 갖게 되길 희망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강제적으로 댐 건설과 관련된 절차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환경부의 언론 설명회에 앞서 양구군 수입천댐 건설 반대 추진위원회는 도청 앞 광장에서 환경부의 기후관리댐 건설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수입천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궐기대회에는 허영 국회의원과 서흥원 군수를 비롯한 양구군 관계자, 추진위원, 주민 등 100여 명이 모여 건설 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소양강댐, 화천댐, 그리고 평화의 댐까지 양구는 그 댐으로 인해서 강원도 속에, 그 육지 속에 섬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입천댐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완전히 고립된 그러한 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댐 건설을 통해 가지고 양구의 생존권과 양구의 자연과 양구의 생명들을 또다시 무차피 짓밟히는 이러한 박사 행정을 우리가 놔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서흥원 양구군수는 궐기대회 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입천댐 건설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환경부는 양구군 방선면을 비롯한 전국 14곳에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한 댐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소양강댐과 화천댐, 평화의 댐 등 세 개의 댐에 둘러싸여 육지 속에 섬으로 전락한 양구에 또 댐이 건설된다는 것은 양구 군민들을 호수에 갇혀 죽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총 저수용량 1억 톤에 달하는 수입천댐이 건설된다면 2013년 환경부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했고 2014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두타연의 수몰과 함께 천연기념물 열목어와 사냥놀이의 최대 서식지도 파괴될 것입니다. 수입천 하류지역은 이렇다 할 수혜를 겪지 않고 있어 더 이상 수입천에는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한 댐이 필요 없습니다. 수입천 댐 건설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댐 건설 반대 추진위원회 및 주민들은 수입천댐 건설 반대 군민 서명운동과 모금, 범군민 총궐기대회, 환경부 항해 방문, 정부 및 국회 건의문 발송 등 강경 투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민TV였습니다.